안녕하세요, 픽플러스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도색을 해준다는 일명 야매도색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문의글도 많고 유튜브상에는 장인까지 등장하고 심지어 출장 서비스까지 해준다는 업체 또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득 대체 이 야매도색의 품질과 가격이 일반 도색 대비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운전자석 앞도어와 뒷도어에 강제로 스크래치를 만든 후 앞쪽에는 야매도색을, 뒤쪽에는 일반도색을 하여 각각의 도색 결과를 비교해보는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좀 심한데? 혼나겠는데요, 어쩌면? 너무 심하게 했다고? 야매도색이 얼마나 가성비가 좋을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기다리셔야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거 하고 얘까지 하면은? 이거는 한 1시간 정도. 1시간이요? 응, 저거는 한 30분 정도. 네. 미쳐도 할 수 있다고. 달이 아니라 날카로운 걸로 긁고 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빠대칠하고 생긴기로 한 번 더 작업치고 그러고 도색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알려고 하면 골치 아파요. 뭐 알려고 그래요. 유성이냐 뭐 무슨이냐 그런 거 뭐 알 필요가 없잖아. 아니,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항상 이거 볼 때마다 신기했었거든요. 이거. 일반 그 도색집이 한거랑 좀 차이 많이 나요? 일반 도색은 여기하고 틀려요. 자동차 전용으로 하는 사람이 해야지. 실 자체가 틀린데. 아, 그러면 차이가 좀 난다. 이거 장갑이면 되게 비싸요. 네, 근데 저게 작업 과정은 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그 일반 그 도색집이랑? 일반 도색하고 틀려요. 아, 아예 달라요? 네. 일반 도색하는 사람하고 자동차 하는 사람은 틀려요. 이거 실 작업은 차이야.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허리랑 더 비싼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섯 번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깔끔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된다고. 아, 내가 지금 저기 하니까 밖에 나가 있어요. 잘 해야 돼. 이거 다섯 번 치료를 해야 된다고. 아, 여기서도요? 그럼 여기서도 그러지. 그럼 왜 어디서는 어떻게 칠해? 속을 칠하고 이 본 칠하고 또 저기 하는 거 칠하고 광택트 뿌리고 또 이어지는 거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저희가 그 일반 도색집 갔다 왔는데 가격이 비싸더라고. 틀려요. 그러니까 비싸더라고요. 거기가. 어떤 집에서? 네? 어떤 집이? 일반 그냥 개인 그냥 일반 공업사예요. 네. 도색 부스 있는 그런 공업사인데 거기 좀 비싸가지고. 거기서는 얼마 달라고요? 거기서 한 4, 50달러 하더라고요. 원래 그 정도예요? 네, 그니까 원래. 야매와 정식은 과연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비교를 위해서 메르카바에 한번 왔습니다. 메르카바는 다들 아시겠지만 국산차와 수입차를 전문적으로 수리를 해주는 메르카바에 도착을 했는데 대표님 한번 모시고 잠깐.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르카바입니다. 아, 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콜라보잖아요. 아, 그런가 봐요. 네,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 길거리 도색과 정식 도색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차이가 아마 많이 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청을 좀 드려가지고. 아까 대표님도 보셨거든요. 지금 야매. 아, 저 봤어요. 살짝. 살짝 봤는데, 네. 막 얘기하고 싶은데, 나중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운전석 앞문을 야매를 해놨고, 네. 여기서는 이제 운전석 뒷문을 할 거거든요. 네. 저희가 앞문을 아마 할 때 직원이 좀 스크래치를 냈을 거예요. 뒤에도 스크래치를 좀 임의로 낸 다음에. 제가 좀 많이 해도 될까요? 어, 직접 해주실 건가요? 네, 아, 예, 상관없어요. 아, 근데 너무 막 구멍 내실 걸. 아이고. 아니, 잠깐만. 아니. 그, 아, 예. 너무 심하게 했다. 예, 이게 너무. 아이고. 아니, 근데 이거 이를 막 너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근데 작업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예. 이제 정비 파트 전문이고. 아, 그럼 직접 하시는 분은.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좀 빠지겠어요. 네네. 아, 이제 사고만 치고 가시는 거예요? 심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뒷도어를 정식으로 도색을 하고 나서 과연 야매와 정식 도색은 어느 점들이 다른지, 네,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매 도색과 정식 도색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이동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게 좀 심각해요. 저는 이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페인트만 차 있을 뿐이지 그 상처 부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클리어 코트 투명색 한 군데에 또 여러 번 뿌리다 보면 흐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요게 딱 그겁니다. 지금 여기에 흘렀어요. 흘러가지고 요런 마감 처리 부분. 네. 이제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요거 잠깐 뜯어볼까? 아, 여기 도장 떨어지는데? 아, 여기 벗겨진다. 지금 여기 약간 튀어나온 거 제가 긁었는데, 아, 이런 데니까. 아, 이봐, 이게 지금 샌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도색을 하니까, 이봐, 아, 이거를. 예, 뒷문이 정식 도색을 한대죠. 지금 보시면 여기죠? 예, 저 여기 헬멧 요쪽. 여기 반사되는 조명, 예, 선명도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야매 도색. 보이시나요? 선명도 차이. 이렇게. 와, 근데 이건 심하다. 이쪽은 아예 안 보이네. 반사되는 게. 네,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하거든요. 아, 이 차이가 표면이 좀 거친 게 확실히 느껴지긴 하네요. 도어 캐치나 이런 데도 보면은, 물론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야매 도색이니까 여기에 좀 묻고 이런 거는 닦으면 잘 닦이긴 하거든요. 근데 마감 처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차이 났던 부분이 여기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쪽 도어 끝단 있잖아요, 창문 쪽 가는. 여기 보시면 아마 여기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하셨을 거예요. 하셨는데 경계선이 생겼거든요. 요 안쪽은 이제 도색이 안 됐죠. 이거 그리고 얼마 줬지? 네, 18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금액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놀랬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야매 도색을 제가 저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금액이 좀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한 10만원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싸게 했을 때 뭐 어느 정도의 퀄리티만 생각하고 나와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도료가 남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성을 사용을 하셨어요. 네, 유성을 사용을 하셔서 작업 시간은 거의 한 2시간 정도에 다 끝났는데 퀄리티가 너무 떨어집니다. 요쪽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정식 도색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단 끝단에서 이쪽은 도색이 안 들어간 부분, 여기 보시면은, 네, 차이가 생겼죠. 저희가 작업 과정을 직접 다 보진 못했는데 여기를 아마 떼셨을 거예요. 요걸 떼고 나서 요 안쪽까지 도색이 들어가는. 일단은 선명도가 다르고요. 야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샌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도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물질이나 이런 거칠거칠하고 파인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정식 도색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도. 기본적인 작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차이들이 이렇게 좀 생기지 않나. 실제 육안상으로는 재도색을 안 할 수 없을 만큼 야매 도색의 퀄리티가 형편없었습니다. 일반 도색 비용이 유형성 페인트를 사용할 땐 20에서 30만원, 친환경 수용성 페인트를 사용할 땐 25에서 35만원인데, 유형성 페인트를 사용한 야매 도색이 18만원이라는 것은 가격면에서도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물론 야매 도색 업체마다 실력과 가격이 차이 날 순 있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며 실제 피해 사례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도장 부스가 아닌 곳에서 도색을 하는 업체는 불법 도색 업체라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